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일단 한번 제가 복사해놓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소스 코드에 나오게 하고요.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두 개의 필드 혹은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걸 저희가 코틀렛에서는요. 한 번에 또 바로 할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즉, 요렇게 클래스의 이름과 정의부 브레이스 열리는 사이에다가 여러분들 가로를 이렇게 치세요. 그죠? 그러면 마치 함수 인자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생성자 함수. 여기 봤던 요건데, 요거, 요거. 요거를 정의하는 정의부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트라고 합니다. 이걸 주요 생성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 여러분들.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조금 낯익을 때까지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편리해집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일단 타이틀 먼저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로 타이틀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타입은 뭐였어요? 네, 스트링 널러블이었죠, 여러분들. 빼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로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프로퍼티, 필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르 발을 여기다가 쓸수 있어요, 이렇게. 발 하면은 리드 온이고요. 바르 하면 읽고 쓰고 다 되는 거죠. 설정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타이틀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쓰면은 편리하죠. 왜 편리하냐면 값을 바로 받아서 인자처럼 쓸 수도 있으면서도 프로퍼티 필드도 되는 거죠. 이중 성격을 가지고 이중 성격. 즉 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인자 값을 받는 변수도 되고요. 그죠? 근데 인자 값인 동시에 필드도 되는 겁니다. 내용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자마자 내용도 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근데 저자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저자, 근데 저자. 저자도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author라고 한번 추가합시다, 여러분들. author. 얘도 nullable string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건 저희가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를 이용한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primary construc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타이틀과 author가 되어 있죠. 타이틀 여기서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꺼운 보라색으로 나온 거는 필드란 뜻이에요, 필드. 자, author가 있으니까 author도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놓겠습니다, author. 자, author는 우리가 누구누구 지음이죠? 이렇게 하고 글쓴이죠, 글쓴이 지음 합시다. 여기다가 author라고 하면 되는데, author도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엘비스가 들어가는 게 맞죠. 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죠? 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 작자 미상 옛날 어떤 고전, 구전 책들은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작자미상이라고 author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뭘까요, 이제? 세 개의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고, 한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정의된 겁니다, 여러분들. 타이틀, author, publisher. publisher도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컴마하고 쭉 나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그죠? 네,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그래서, 함수는 여기 있어야 되지만, 요 필드들은 주요 생성자를 사용하면 코틀린에서는 클래스랑 정의부 사이에 가로를 열고 여기다가 바르바르를 붙여가면서 컴마를 해서 인자들을 나열하면 그 인자가 필드 프로퍼티도 되더라. 아주 편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저희가 한번 좀 해볼게요. 같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마이북이 나와 있는데, 요걸 제가 한번 이렇게 막아보고요, 여러분들. 막아보고,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발, 마이북인데요. 자, 북타입의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북이라고 하고, 아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안 하죠, 지금은요. 뭐죠, 여러분들? 처음에 타이틀과 그 다음에 author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타이틀은 아까 이렇게 코틀린의 등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자열로 주어졌죠. 그다음 저자는 우리가 일단 뭐 작자 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홍길동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자, 홍길동 씨가 코틀린의 등장을 작성했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과 author라는 게
인자값으로 주요 생성자의 입력됨과 동시에 필드로서 타이틀로서의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아까의 내용과 흡사하게 나오죠. 바로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코트리의 등장, 홍길동 지음, 슈머스 발행. 그죠? 이렇게. 쇼북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틀 오서 퍼블리셔라는 세 개의 프로퍼티가 다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에러도 안 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 뭐 어떤 오서 퍼블리셔를 각각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요 생성자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프라이머리 1차 생성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에서 이렇게 입력값을, 인자값을 받음과 동시에 프로퍼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매우 편리하죠. 예, 코틀리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음 섹션에서 이거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 이거. 자, 이렇게 주요 생성자를 알아봤는데요. 함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함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오버로딩 비스무리한, 그죠? 기본 인자, 그런 것들이 여기 또 제공이 돼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얘도 주석화 시켜놓고 복사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주요 생성자까지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희다 여기다, 여러분들, 뭔가 기본 인자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본 인자. 뭘까요, 여러분들, 기본 인자가? 자, 어떤 함수가, 이게 주요 생성자 함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은 클래스인데, 함수가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자열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널러블한 거를. 인자 값으로, 아규먼트 파라미터로요. 첫 번째 타이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널이죠, 널. 그죠. 예, 기본 인자.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서도 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오서도 널로 해도 되고, 여기는 작자 미상으로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나는 안 쓰면 작자 미상이 기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안 쓰면, 제목이 없으면 널이고, 저자가 없으면 작자 미상이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널 작자 미상.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인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기본 인자가 들어갈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저희가 함수는요,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까? 함수 오버로딩과 디폴트 아규먼트 기본 인자랑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네임드 파라미터를 통해서 저희가 인자 값의 이름을 지정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들. 즉 네임드 파람도 우리가 네임드 파람을 이용한 호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것도 바꿔볼게요, 제가 바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셨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요 주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데, 제목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목과 저자를 생략할 수도 있죠. 이렇게도 되고요, 여러분들. 에러 안 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코틀린의 등장이라는 첫 번째 제목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도 에러가 안 나죠. 그 다음. 코틀린의 등장은, 제목은 없는데, 저자만 홍길동으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저자만,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홍길동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 저자가 홍길동이 아니라 책 제목이 홍길동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네, 기본 인자도 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임드 파람도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자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오서라고 이렇게 하시면, 네임드 파람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죠? 그러면 홍길동만 들어가되, 책 제목은, 어떻게 돼요? 기본 인자 널이니까. 그냥 참조할 때 널로 찍히겠죠, 타이틀이. 하지만, 쇼북이라는 행위 함수를 통해서 찍힐 때는, 네, 엘비스에서 노네임이 나오겠네요, 여러분들. 근데 저자만 홍길동일 겁니다. 널이 아니라.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노네임 책이지만 저자가 홍길동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네임드 파람으로 그러니까 잘 호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성자 함수가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클래스 바로 이름 다음에 이렇게 인자값 동시에 프로퍼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춘 주요 생성자가 코틀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좀 처음엔 익숙하지 않지만요,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현재 휴먼펍의 북스 패키지에다가 북이라는 클래스를 그래도 잘 설계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틀과 오서랑 퍼블리셔 가지고 있고 하나의 행위함수를 가지고 있죠. 자, 다른 패키지에서 이 클래스를 한번
참조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메인 패키지 보이시죠? 슈먼펍이라는 패키지 아래 북스랑 메인이 있는데, 북스에는 요런 클래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북이라는 클래스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고,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메인이 있지만요, 여기에다 우리가 실행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또 클래스를 만들게요, 여러분들. 자, 메인 패키지입니다. 슈먼펍.메인 패키지에다가 어떤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들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북메인을 만드십니다. 북메인 KT죠. 자, 북메인 KT가 여기 보이시죠? 북메인 KT에다가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들 북이라는 타입을 북스에 있는 패키지에는 요 북이잖아요, 북이고, 여러분들. 북이라는 걸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일단은 아까 걸 일단 저희가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복사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복사를 했죠. 마이북 해서 제목과 저자를 넣어서 주요 생성자 이용해서 요 북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마이북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건 어떤 타입이에요? 이런 북이라는 타입인 거잖아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요거. 그렇죠. 여기도 있나 봐요, 이런 게. 그래서 슈먼펍의 북스라고 해서 요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임포트가 됐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패키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패키지에 있는 북이라는 클래스 타입을 내가 여기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포트를 해야지만 어디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북스에 있는 북을 써, 그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북이라는 타입의 마이북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클래스 임포트죠, 저희가 여러분들. 클래스 임포트, 여러분들. 하나의 자령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풀 경로 패스를 패키지명을 넣어서 바로 우리가 임포트 해버린 거죠, 여러분들. 클래스 임포트죠, 클래스 타입 임포트.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라든가 맥에서는 커맨드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이죠, 여러분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했던 클래스 북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타입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패키지죠. 바로 가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북이라는 타입을 쓸 수 있으니까, 마이백 변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우리가, 1번이라고 일단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이북 2로 하고, 그냥 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북3로 하고요. 마이북3는 요새 다 안드로이드 많이 하시죠? 안드로이드라고 한번 해볼까요? 안드로이드 현재 5 버전이 이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5라고 합시다. 저자 생략돼 있죠. 작자 위상이네요. 자, 마이북 한번 4번 해보시고요. 마이북 4번은 이미 구글이 또 책을 썼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author만 바꿔봅시다. 그래서 구글 편집부 뭐 이런 식으로 대강 구글 편집부라고 해보죠, 여러분들. 네임드 파람 쓴 거예요, 아까, 그죠? 주요 생성자, 여러분들. 자, 이거는 기본 인자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노네임의 작자 미상, 제목은 있지만 작자 미상, 제목은 노네임, 저자는 구글 편집부죠, 여러분들. 이건 둘 다 있는 거고요, 그죠? 다양한 경우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도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책 객체는요, mybook5라는 변수에 들어가는데, 요거는요, 우리가 mybook1이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받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이건 뭘까요? mybook에 가지고 있는 책 객체의 내용을 mybook5에도 갖고 있겠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같은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거. 서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북5에 마이북1을, 누가 넣었다고 있다, 그냥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잘 보세요. 마이북5에, 우리가 저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좀, 여러분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얘는 돌아온 홍길동입니다. 그냥 홍길동이 아니라, 난 돌아왔어. 그래서, 돌아온 홍길동을 우리가 author에다가 새롭게 설정한 거죠. 마이북5입니다. 1도 아니고, 여러분들. 5에요, 5. 자, 어떻게 출력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마이북에서 항상 호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북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이거죠. show 북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되잖아요.
자, 얘를 복사해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1부터 5까지죠.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벌써 아시면 있을 거예요. 배열이나 컬렉션 쓰려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 자, 다섯 개의 쇼어북을 여기에 소출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메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 자신의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포트를 했죠. 북이라는 타입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 같은 패키지는 없지만 다른 패키지에 있는 요 타입을 쓴 다섯 개의 객체 인스턴스가 주요 생성자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다 자신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네요. 아깝게 눌러지죠, 여러분들? 요거 눌러야 되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호출됐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1, 2, 3, 4, 5죠, 여러분들. 코틀린의 등장. 이게 좀 이상하죠? 자, 노네임, 작자명이상, 안드로이드 나옵니다, 다음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오서가 돌아온 홍길 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5는 이렇게 책 1의 제목과 새로운 저자가 홍길동, 돌아온 홍길동 들어가 있죠. 근데요, 책 1과 5가 사실 여기서 같은 걸 알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책 5를 바꿔도 책 1의 내용은 북 객체에 바뀌지 않습니다만 북 객체의 저자는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가 1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의 내용이 5가 변화된 거를 1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차차 이런 것도 저희가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배열화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열화 하면 배열도 되고 뭐 컬렉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되게 어렵지 않죠,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북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마이북스는 여러분들 배열, 그냥 배열합시다, 여러분들. 자, 어레이업으로 하죠. 어레이스톱도 됩니다,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자, 어레이업으로 해서 우리가 베리언트 아규먼트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북 1부터 5까지를 나열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북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의 타입이니까요. 사실 타입 지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는 배열이다. 마이북스라는 변수는 배열이고 북이라는 타입으로 제네릭이,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타입 제한이에요. 이게 뭐냐면 배열의 요소로 북 객체만 쓸게요, 그 얘기죠, 여러분들. 북이라는 타입은 클래스인데 우리가 새로 만든 건데 이 타입의 객체만 여기 배열에 담을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 에러라는 얘기예요, 쟤는. 그죠? 그래서 자, 어레이 북 타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포문이라든가 while문 같은 거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탐색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터레이션, 루프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인덱스 번호랑 책은 북이죠. 예, 북을 받아봅시다, 여러분들. in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mybooks에서 with 인덱스를 취할 수가 있죠. 그러면 i랑 북이 나오는데 이 i는 0부터 하나씩 쭈루룩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다음 북은 뭐예요? 하나씩, 한 권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다가 찍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프린트물입니다. 프린트 ln이 아니니까 계획문자가 없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북이라는 거에다가 순서번호 i를 넣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 북이라는 객체죠, 객체. 예. 요 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마이북 1, 2, 3, 4, 5가 차례대로 북 타입으로 하나씩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만든 다섯 개의 북이 여기에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객체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메소드 호출할 수 있죠? 점 찍어보면 안에 들어있는 멤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자니까요. 선택자의 경우 일종의 요 범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죠. 필드들을 참조할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고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별 호출하지 않고 루프를 통해서 일괄로 처리된 결과가 나오겠죠. 다섯 개의 사이즈 5인 배열 마이북스 돌렸습니다. 0부터 4까지죠, 여러분들. 0에서 사이즈 마이너스 1, 레스트 인덱스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쇼북이 0부터 4까지 인덱스 번호와 함께 어레이에서 쓰이죠. 그래서 클래스가 하나의 배열 요소 타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클래스가, 여러분들, 배열의 요소의 타입이 된 거죠, 여러분들. 배열의 요소의 타입으로서의 클래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배우셨죠?
자, 오늘 저희가 OOP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5장까지 배운 것도 다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이번 장부터 저희가 개념 잡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설계도면 청사진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고유의 자료형을 하나께 새로 만드는 건데, 데이터랑 행위가 묶여진 겁니다, 일종의. 근데 이 묶여진 설계 도면대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걸 인스턴스화 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클래스의 객체가 바로 인스턴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생성한다는데, 그 생성하는 거는 함수 호출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클래스의 이름과 정기부 사이에 가로에다가 바르바르 붙여서 주요 생성자를 통해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봤죠. 그래서 코틀린은 편리하게 new unlock init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파일 이름과 클래스가 일치할 필요도 없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겁니다. 탑 레벨 선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틀린 클래스는 바로 패키지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고요. 또 직접 임포트 해봤습니다. 점 부글로 임포트 해봤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